문제 3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백화점 진열장 배치 방법은? 진열창과 진열장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진열장 같은 경우는 장이에요. 우리 음식에 사러 갔다 이럴 때 이렇게 박스 안에, 유리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진열장입니다. 쇼케이스입니다. 진열창 같은 경우는 창이에요. 우리가 상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길에서 볼때쫙 창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쇼케이스예요. 쇼케이스. 진열 여기서는 창입니다. 창. 자, 그럴 때 내부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상점이 아니라 백화점을 물었으니까 내부에 들어갔을 때 넓게 펼쳐져 있는 백화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렬 형태, 직각 배치 형식입니다.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기계 90도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드물게 가끔씩은 사행 배치 형식, 사선 방향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메인 통로는 항상 직각이 되고 부통로가 45도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한 그런 구석으로 가기가 쉽고, 또는 그 구석을 피하기도 쉽고 하는 그런 형식이 사행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메인 통로는 직각으로 일단 배치한다라는 거 유의하고, 서브 통로 같은 경우는 부통로예요. 이런 경우는 45도 경사지게 배치하는 유형. 45도 나오면은 뭐죠? 사행 배치죠. 이미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자, 많은 고객이 매장 공간의 코너까지, 구석까지요. 매장 구석이라는 표현도 가끔씩 합니다. 코너까지 접근하기 용이하지만은, 또는 피할 수 있지만은, 이형 형태,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삼각형 부분에 그런 가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형 형태예요. 자, 답은 그래서 사행 배치. 요거네요. 그죠? 3번. 방사 배치 같은 경우는 코어라든가 기타 넓은 오픈된 공간을 두고 방사형으로 배치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자, 드물죠. 그다음에 자유유선 배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동선이 이렇게 흐름인데 그 흐름에 따라서 진열장을 배치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보기가 더 드문 형식입니다. 자, 이해하면 되겠죠? 이것도요. 답 3번. 자, 3번까지는 일단 쉽네요. 4번 문제. 로마 시대의 것으로 그리스의 아고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은? 갑자기 어려운 것 같은데, 무진장 쉬운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예요. 자, 1번 보면은 포럼. 자, 우선 아고라가 뭔지는 알아야 될 겁니다. 아고라는 아고라 하면 광장이잖아요. 아고라 광장. 그럼 광장의 기능을 갖는 것을 찾으면 된다. 그리스 시대는 되게 아고라 같은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 스토아라는 정자 같은 것을 두어서 거기서 외부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리스 건축에서는 외부의 형태가 많이 그래도 부각이 되고 아름다운 어떤 미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는 내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고라라는 그리스의 광장이 있는가 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있죠? 포럼. 포럼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세미나 할 때는 세미나 및 포럼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모여서 이야기하자. 근데 그 모여서 어디서 이야기를 하겠냐? 그 장소 자체를 포럼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행위를 우리가 포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도 되게 아고라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포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 갖는 것은 무엇이냐? 뭐 포럼이죠. 포럼. 의외로 쉬운 내용이었다라는 거. 자, 인슐라라는 게 있어요. 인슐라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데요. 인슐라는 노예라든가 평민, 로마 시대 이런 사람들이 익히고 할수 있는 공동주택 형식이에요. 그때도요, 2층, 3층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집돼 가지고 복도를 쭉 따라가고요, 쭉 따라가고 가운데는 넓게 오픈되어 있는 그 아트리움이 있어요. 중정이죠, 중정. 그래서 복도를 따라가면서 방들이 쫙 놓여 있는 그런 형태. 이것이 인슐라입니다. 인슐라. 외국의 주택에서는 항상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중정 형식이 많아요. 가운데 정원을 두고요.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위로 올려다 보면은 이렇게 단간으로 되어 있어서 복도가 쫙 보이고요. 그다음 방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부 생활을 많이 외부 생활보다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이렇게 마당이 넓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들은 주거 형태로서 밀집된 형태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외국 여행하다 보면 뭐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 세 번째 도무스가 있어요. 도무스 같은 경우는 개인 주택이에요. 그대로 개인 주택 이런 것들. 그다음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신전이 되겠죠. 파리 판테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답습을 하게 됩니다. 둥근 원형 평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둥근 원형 평면을 가지고 있을 때 지탱해 된벽 자체를 로툰다라고 합니다. 로툰다. 이런 것들도 쉬운 문제. 답은 1번 보람이었죠. 이것도 계획 과목이 이렇게 쉬우면요, 다른 과목에서 어렵습니다. 계획도 어려우면요, 다른 과목에서 다 어려운데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쉽게 내주면서 한 85점이나 90점 받고 평균을 65점에서 한 70점 유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본다면은 이번에는 다른 과목에서 좀 어렵지 않았다. 아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자, 4번 문제였고요. 문제 5번. 성발은 러브의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 생활 수준에 따른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각 국에서라든가 각 기관에서라든가 국제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최소한 1인당 몇 제곱미터 정도의 주거 공간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지만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제시하는 1인당 주거 면적 중에서 병리 기준을 물었어요. 잘 묻지 않는 병리 기준을 물었습니다. 병리 기준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번 물을까 말까 합니다. 아, 이렇게 물었네요. 병리 기준보다는 많이 묻는 게 되게 표준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표준을 많이 물어보고요. 자, 표준을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비례가 떨어지는 게 한계를 물어봅니다. 한계 기준. 자, 한계 기준을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비례가 떨어지는 게 최소 기준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잘 물어보지 않는 게 병리 기준이에요. 자, 하나 볼까요? 자, 최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정도가 최소 기준이고요. 여러분 뭐 다 하는 말이 공부했잖아요. 1인당 10제곱미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공간 정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얼마이냐라고 할 때 자기만의 공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침실 정도는 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남하고 두 명, 세 명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조그만 부엌이라든가 자기만의 조그만 화장실 이런 정도 생각해 본다라면 최소한 1인당 14제곱미터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조금 넓지는 않더라도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뭐 부엌 조금 더 여유 있고 화장실은 조금 더 여유 있고 뭐 이런 정도 1인당.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산다면 곱하기 3, 4, 뭐 3인, 4인, 5인, 6인 하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확보되겠죠. 이럴 때 표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6제곱미터 정도. 자, 그런데 병리 기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작아요. 왜냐하면 병리 기준 같은 경우는 이 병리 기준 이하로 면적이 이 1인당 제시될 때에는 그 공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이 병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심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방에 누워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한다고 해보세요. 몸보다는 사실 정신이 뭐 먼저 이상해지겠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병리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병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병리는 1인당 8제곱미터 이하일 때에 몸이 좋지 않다라는 거. 요것만 우리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예. 최근에 들어서는 한계. 어쩌다가 최소. 더 어쩌다가 병리. 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놓으면 다음에 나오면 뻔하게 알겠죠. 자, 답은 그래서 얼마죠? 8.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8, 2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도 쉽네요.